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로웨이스트를 조금씩 실천하면서 주방의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일회용품들과 플라스틱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했지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방용품들의 달라진 점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아크릴 같은 플라스틱 소재의 수세미는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천연 소재의 수세미로 대체했다. 우리는 천연 수세미, 용설랑 껍질로 만든 수세미, 설거지용 롱 핸들 브러쉬, 설거지용 팥 야자 브러쉬, 돈무와 울 재질의 텀블러 세척솔, 과일 세척용 미니 세척솔 등 여러 종류의 세척솔을 사용하고 있다. 나무 소재는 물에 오래 닿으면 갈라짐이 생기거나 썩는데 사용하기 전에 천연 오일로 마감을 해주면 물에 젖어 상하거나 변형되는 것을 줄여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사용 후에 잘 건조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플라스틱 반찬통을 최대한 지양하고 스테인리스 혹은 유리용기를 지양하고 있다. 나무 식기도 사용 중이다. 사용 후 설거지하고 물기를 닦아주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을 시키거나 포장할 때 함께 오는 일회용품들을 거절하고 집에 있는 나무 수저나 스테인리스 수저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 구매한 스테인리스 수저 세트는 휴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모두 스테인리스 소재고 이동 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게 되어 있어서 좋았다.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되며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빨대를 거절하기는 하지만 버블티는 빨대 없이 먹을 수 없어 유리 빨대를 구매했다. 유리는 투명해서 세척하기 좋고 무는 느낌도 좋지만 깨질 위험이 있어서 불안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는 느낌이 싫지만 휴대하기 좋은 스테인리스 빨대도 구매했다. 생수를 사먹던 시절에는 페트병을 사용했지만 수돗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물병으로 대체했다.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대신 텀블러를 챙겨가는 편이다. 빈 텀블러가 아니라 물을 채워서 외출하고 카페에 가서 음료를 포장할 때도 플라스틱 사용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통에 든 주방세제를 다 사용하고 고체 주방세제로 바꿨다. 그리고 설거지발을 물러지지 않게 잘 건조하면서 거치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거리도 잘 사용하고 있다. 자석형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편하다. 사용할 때에는 수세미에 비누를 묻히고 거품을 낸 뒤 사용하면 된다. 생각보다 거품이 잘 나서 신기하고 좋았다. 지금 설거지발을 거의 다 써가서 잘라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설거지바들도 구매했다. 천연 열매인 소프넛은 과일 씻을 때 사용하고 있다. 끓여서 주방세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맹스터가 10년 넘게 사용한 플라스틱 감자칼이다. 날이 무뎌지고 많이 상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감자칼을 최근에 구매했다. 일회용 비닐랩도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밀랍팩, 실리콘랩, 면랩 등 다양한 다회용 랩들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실리콘랩은 가격도 저렴하고 네모난 그릇에도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면랩은 과일이나 야채를 그릇에 넣고 덮기 좋다. 밀랍팩은 남은 야채들을 보관할 때 딱 좋다. 하지만 밀랍랩 같은 경우 오래 사용하면 밀착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밀랍블럭을 이용해 고쳐 사용하면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갑자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가 없어서 난감한 적이 종종 있다. 꼭 장보러 갈 때가 아니더라도 외출 시 면 파우치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 어디서나 물건을 사도 파우치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일회용 물티슈 대신 면 행주 사용하기.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물티슈를 사용했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까워 여러 번 빨아 쓰다가 버리고 이제는 물티슈 대신 행주를 사용한다. 국물을 우리거나 티백 없는 차를 우릴 때 일회용 티백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다회용 소창 티백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
깔때기가 없어서 필요했는데 플라스틱 대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깔때기로 구입했다. 그 밖에 빈 유리 용기들은 씻어서 곡식을 넣거나 잼을 만들어 넣는 등 다양하게 재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잘 사용하면서 일회용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들을 찾아 사용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 어떡해? 아 잠깐만.